그저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한경훈 씨는 도무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할 틈이 없죠. 많이 속상하고 일이 서야 안 잡히니까. 아, 며칠 되셨어요? 3일 됐네요. 올해 오늘까지. 잠결에 전화를 받았다는 경훈 씨.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며 경훈 씨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고 했다. 네, 금융감독원이랑 검찰청이랑 연동 올라주신 IP를 불러드릴 건데 네. 125.125.224. 그 검찰 사이트 되는데요. 그 왼쪽 상단으로 보시면은 이제 나의 사건 조회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 본인 사건이니까 이제 그 클릭을 하시고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비회원 실명 확인이 보이시죠? 그럼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인번호 누르면 되나요? 전화 속 검사라는 이가 시키는 대로 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그 말이 사실이었다. 놀랬죠. 이제 저는 와 진짜 그럴 수도 있나 싶다. 이제 그 인터넷 들어가서 제 사건 번호랑 그 사람 이름이랑 그러니까 진짜로 검사가 나오고 사건 번호가 진짜로 뜨니까 순간 당황한 경훈 씨는 그 가짜 검사에게 계좌 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얼마나 당하신 거예요? 금액이요? 네. 560만 원. 560만 원? 네.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찍혀 있는 대로. 560만 원이 털렸고 통장에 남은 돈은 68,057원뿐이었다. 군고구마, 팥빙수, 만두 등을 팔아가며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 한순간에 털렸다. 오후에 한 5시쯤 나가면은 대충 아침 6시, 5시에 들어와서 작업을 했으니까. 밤새 일했던 거예요? 네. 네. 여름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바깥에 이렇게 테이블 내놓고 술 먹고 하는 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데 다니면서 네. 술 드신 분들한테 네. 기타 한 곡 치면서 노래 한 곡 불러주면서 아이스크림 파는 학생이다. 그러니 속이 쓰리죠, 저도. 엄마 나 이 얘기하고 속상해, 울 것 같아, 맨날. 어머니와 작은 식당을 연 지 나흘 만에 그렇게 돈이 몽땅 털리고 나니 당장 가게세와 재료비를 낼 일도 막막해졌다. 경훈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실망감만 더 깊어졌다고 했다. 하루에 한 건만 접수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건 접수되었고 찾기도 힘들 뿐더러 수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거의 대부분 해외다. 뭐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 잡아도 잔액이 없으면 돌려받기 힘들고 그냥 뭐 마음이 아프네요. 이명호 씨도 지난해 말 보이스피싱 피해로 8천만 원을 잃은 뒤 경찰서를 찾았지만 비슷한 대답을 들었다. 피해 금액이 얼마냐고 경찰이 물어보더라고. 8천만 원 정도라니까 경찰도 헛웃음을 짓더라고. 보이스피싱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우리가 찾겠냐고. 출산을 보름에 앞둔 만삭의 아내가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외국에 오래 살다 온 아내는 그것이 사기 전화일 줄은 짐작조차 못했다고 한다. 여기도 600만 원, 나머지 이제 18만밖에 안 남았다. 많이 울고 진짜 좀 거기에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진짜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막 말도 못 하고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해킹이나 파밍 수법은 너무 고도화돼서 일반인들이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용자가 뭘 해야 된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못했다. 이거는 관계당국이나 뭐 이런 관리하는 곳의 어떤 저는 직무 태만이라고 보고 자꾸 우리나라는 그 수사를 특히나 이런 어떤 금융, 파밍,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기가 발생하면 그 피해자가 경찰서 가서 막 얘기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오는 건 내가 무식해서 당했네. 내 잘못이네. 이렇게 귀결이 된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보이스피싱 일당 상당수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다. 경찰 수사력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옌변에서 한 전직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났다. 하필이면 잘 될 때는 좀 많이 벌고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10만 원 넘게 버는 것도 있고 몇만 원 버는 절반. 중국 돈으로? 네. 이미 하루에 한 600만, 700만까지 더 좋아하고요. 하루에요? 네. 그러니까 멘트 날리고 이제 전화로 전화하고 일단은 그래서 협박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출도 있고요. 중국 지린성, 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콜센터. 20, 30대 여성들이 모여 있고 한쪽에선 한국인 피해자를 능수능란하게 속이고 있다. 계좌 등록이 안 돼요, 안전계좌 등록이.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일반 계좌가 맞는지 확인 절차였을 뿐이에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그 금융감독원하고 전산 연결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눌하거나 어색한 옌변식 사투리가 아니다. 둘 다 아무거나 상관없어. 수수료 말고 그러니까 농협이 사실 좀 나을지도 모르는데 왜냐면은 이제 본인께서 괜히 남편분 나중에 이게 농협 통장 이용하시는 거 아는데 괜히 뭐 할까봐 제가 그냥 전북은행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전화 끊어지지 않게 녹음해야 되니까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순간이었다. 사람을 대면하고 범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의식이 이제 부족한 거죠. 안 잡히겠다. 저 해외로 나가면 빌라나 아파트 한동 전체가 그냥 보이스피싱 콜 치는 현장이 거기에 3인 1조씩 10명씩 이제 합숙을 하면서 계속 이제 전화를 거는 거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리켜 영혼을 파괴시키는 범죄라고 합니다. 사기꾼에 속아 스스로 계좌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입는 피해다 보니 가해자에 대한 분노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책으로 더 괴롭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황망한 마음에 경찰을 찾아가 봐도 어차피 돈을 찾기는 힘드니 차라리 잊어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만 듣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타공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한국 경찰의 사이버 수사 능력. 평범한 시민들은 그 능력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보이스피싱 범죄 제보자와 경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고했다가 금융사기범 누명을 쓰게 된 강태현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우리가 강태현 씨를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한 지역의 작은 오피스텔. 누추하지만요. 이렇게 살아요 그냥. 너무. 봐, 가구도 없잖아요. 이러고 살아요 지금. 너무 급해서. 임시업체니까 일단. 이전 살림살이들을 다 못 가져. 못 갖고 오죠. 어떻게 갖고 와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도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상했다니까 급하게요. 그냥 옷가지만 빼갖고 급하게. 강 씨가 살던 집에서 그렇게 급하게 이사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0월 6일 강태현 씨에게 온 문자 한 통. 계좌 임대하자고 장기간 320만 원 준다고. 300만 원 선지급 해드리면 장기간 거래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 통장임을 직감한 강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만난 그는 이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에 협조하기로 했다. 요즘에 TV 방송 매체를 많이 보면 뭐 노인 상대로 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도 보면 솔직히 안 좋잖아요. 힘들게 사는 없는 사람들 꼭 서민을 상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안 좋게 생각하니까 그냥 아 그래 이런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좋은 뜻에서 바로 검거한다니까 그냥 그런 취지에서 한 거예요. 그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줄 것처럼 전화를 걸었다. 어떤 일로 문의 주셨나요? 아니 어제 그 통장 때문에 임대를 뭐 시간을 내일로 한번 잡아드릴까요? 내일로 잡아준다고요? 오전 10시 가능하시겠어요? 오전 10시요? 네. 서울로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요? 저희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한번 해가지고 네.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오실 때 등본 한 통 지참하시는 거 들으셨나요? 등본은 다른 게 아니고 본인이 네. 맞으신지 아니신지 네. 확인만 하고 바로 돌려드립니다. 네. 그 자리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등본을 준비하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러잖아요. 회사들한테 얘기를 했죠 제가. 아니, 등본 이거 노출하면 어떠냐. 저희 와이프가 그때 같이 있었어요 커피숍에. 네. 담당 영상 하는 말이 하이트로 지우고 가는 게 어떻겠냐. 한 분은
한 분은 퇴거를 해놓고 가는 게 어떻겠냐. 그때 급하니까 그냥 가서 체포할 건데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일단 가자. 그렇게 돼서 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작전. 이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 강 씨는 짐작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11월 8일 날 오전 11시 5분에 여기서 만났습니다. 제가 11시에 여기 도착을 했고요. 한 5분 정도 기다리니까 저쪽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택시 타고 내렸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나타났다. 애초 약속 장소는 천호역.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자 전화로 장소를 바꾸기도 했었다. 콜센터에서 전화 왔을 때 하는 말이 주변에 누가 혹시 미행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네들이 그런 신변 보호차 뭐 확인할 게 있다고. 그 팀장이랑 조직원은 강 씨를 인근 커피숍으로 데려갔다. 네, 저기 저 자리에 앉았었어요. 저 커피숍에 앉았고. 조직원은 강태현 씨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문제의 주민등록 등본도 달라고 했다. 등본 보이기가 좀 꺼림직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담배 하나 핀다면서 마누라, 와이프하고 통화하는 처음에 나왔어요. 형사들한테 그랬어요. 네. 아, 이 등본까지 보여달라는데 네. 어떡하냐 할 때 일단 보여주라는 거야. 검거할 거니까 어차피. 강 씨는 주민등록 등본을 넘겼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조직원이 강 씨의 주민등록 등본을 촬영했다. 저는 사진을 찍길래 혹시 자기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으로 다 전송을 한 거야. 카톡으로 자기네들끼리. 그때부터 이제 말이 틀리더라고요. 콜센터에서 전화하면서 당신에 대한 신상, 개인정보 다 하니까 보안 유지 알지? 이거를 만약에 유지를 안 지킬 때는 가족이나 당신에 대해서 가만 안 둘 거다. 범죄 조직 검거 작전에 시민을 투입한 경찰은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신분 확인용으로 등본이랑 신분증 갖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걔한테 등본을 보여주면서 거기 맞는지 안 맞는지 신분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뭐 신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죠. 어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결과론적으로는 그 등본을 찍어가지고 그 뭐 SNS에다 올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오후 1시 8분 강 씨의 대포 통장에 피해자의 돈이 입금됐다. 조직원은 그에게 돈을 인출하라고 한 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때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우두머리격인 중국 콜센터에서 강 씨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심지어 체포한 당시에도 전화 받고 보안 유지란 말을 항상 강조했었어요. 네 글자. 너의 신상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 핸드폰 번호를 바꾸든 뭐라든 간에 당신 찾으려면 언제든 우리 조직원 검거됐으니까 보복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 왔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앞에 수상한 청년들이 서성이고 있는 것을 봤다는 강 씨. 두려운 마음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그는 112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예, 범죄신고센터입니다. 제가 지금 와이프 있는 데를 가야 되거든요, 제가. 예. 저야 남자니까 상관없는데. 예. 근데 와이프하고 단둘이 살다 보니까 신분이 다 노출이 됐으니까 오늘 하루는 지금도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순찰차를 타오라도 좀 가까운 데 갈 수 없을까요, 혹시요? 강 씨 부부는 부랴부랴 이사를 했다. 살림살이는 창고를 빌려 넣어둔 채 당장 입을 옷까지만 챙겨봤다. 경찰의 입장을 들어봤다. 작전 당시에도 강 씨는 현장 상황을 문자로 상세히 보내올 만큼 시종일관 수사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경찰은 강 씨가 불안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민간인이 아니고 경찰관이 가면 되지 않냐. 하면 되죠. 그렇게 또 저희도 한번 했었는데 근데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본인이 또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었고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아마 0.1%라도 좀 주저주저하고 저 제보한테 겁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들 전혀 그 작전 참여 안 시킵니다. 예. 제보자 또는 수사 협력자의 주민등록 등본이 그대로 노출된 것은 이 차후에 이제 그 어떤 그 범죄 집단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간과하고 일단
범인을 잡는 데만 치중을 하고 수사 협력자를 끝까지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 그리고 그 수사 기관의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검거 작전 다음 날 강 씨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자신의 또 다른 계좌에 사용 제한이 걸린 것. 사업자 송금할 돈이 있었는데 낭패였다. 다음 날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입금할 돈이 있으니까 계좌 이체를 하려고 국민은행에 딱 했더니 아이 안 되는 거야. 지급 정지가 돼 있는 거야. 아니 콜센터에 전화했어. 왜 안 되냐? 통장에 돈이 있는데 왜 안 되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기 자금 비대면 출금금이 통제로 떠 있다는 거야. 통장을 갖고 직접 내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 결과 검거 작전 당일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고 대포 통장을 제공한 셈이 된 강 씨의 금융 거래가 일부 제한됐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전 금융권은 대포 통장과 그 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일단 금융 사기범으로 가등록시킨다. 강 씨가 항의하자 경찰은 은행에 공문을 보내 대포 통장 사용과 관련한 전산 처리 해제를 요구했다. 그런데 문제는 해제가 되더라도 사기 통장을 제공한 전력이 있다는 기록은 일정 기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저란 사람은 대포 통장 제공했던 사람이다. 그럼 이 기록이 남아있으면 어디 은행에서 이 사람 대포 통장 제공했던 사람 상식적으로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 다음부터 제가 화가 나갖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하고 막 그때서야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1금융권에서는 다 해제했다. 이제 며칠 전에. 그렇게 해결된 줄 알았다. 그런데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네, 내역이. 네. 그 삭제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등록을 했던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 금융권 다른 곳도 찾아가 봤다. 이곳 역시 여전히 강 씨가 금융 사기범이었다고 기록돼 있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기록이 어떤 식으로 남아있어요? 일반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걸렸던 분들하고 똑같아요. 그게 1년간 남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신규 거래하는데 제한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못 합니다. 네. 요거만 있으셔도 충분히 괜찮으신 거죠? 1년간 뭐 통장 거래라면 카드도 발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들이 담당해서 네. 이게 그리고 어떠한 연인지 저희가 그거를 설명해도 금융감독원 측은 은행권에 몇 차례 요청했지만 금융권마다 내부 규칙이 달라 간단치 않다고 했다.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애초에 이런 불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불이익이 최소화 되게끔 도와드리겠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에 대해서는 제가 전화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공문을 낼게요. 네. 삭제 안 해준다면 어쩔 수 없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공문에 저희는 분명히 삭제하라고 공문을 줄 겁니다. 처음부터 제보자 또는 수사 협력자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을 해서 사전에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네, 그 은행연합회 등에 공문을 미리 보낸다든지 지금 이 시민들의 제보라든가 수사협력이 없다면 경찰, 검찰, 그리고 은행연합회, 그리고 국민들까지도 전부 다 그 손해를 본인들이 감수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그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할 그럴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게 온 보이스피싱 문자 한 통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예상치 못한 날벼락을 맞게 된 시민. 제 삶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사실 이번 일로. 금융기관이랑 경찰청에 답변을 이거에 대해서 해달라면 서로 책임만 밀고 있고 정말 누가 신고하고 싶고 누가 제보하고 싶겠냐. 두 번 다시 신고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제 삶이 망가졌어요. 이번 일로. 사실 정말 그냥 울고 싶어요. 적어도 경찰은 강 씨가 겪을 위험과 불편을 사전에 알고 설명해야 하지 않았을까.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작전에 나선 경찰은 당연히 그런 조직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도 경찰은 강태현 씨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포통장 명의자가 향후 은행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하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희는 또 한 사람의 보이스피싱 범죄 제보자 김정남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 중국 동포 프로그램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목격한 뒤 17개월간 경찰에만 무려 7번 신고했다고 합니다. 결국 프로그래머는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김정남 씨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8월 19일 한 경찰서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최영수와 공범 김정남을 검거했다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실제로 걔네가 쓴 거죠? 스카이프 이름이? 네, 쓴 거죠. 중국 동포인 프로그래머 최영수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가짜 은행 사이트를 제작 유포하는가 하면 해킹으로 한국인 개인정보 총 18만 건을 탈취했다. 그런데 이날 경찰서에선 소란이 있었다. 경찰이 공범이라던 김정남 씨가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 제보자라며 경찰과 승강의를 벌였다. 좀 당황했죠. 그때 나왔던 기자들도 인터뷰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현장에 기자들이 가 있었는데 네. 씨라는 분은 본인은 공범이 아니라 제보자로 온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그 김정남 씨가 PD 수첩을 찾아왔다. 김 씨는 한국 경찰서 7곳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제보하며 있었던 일들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했다. 제가 총 7군데 경찰서를 가가지고 방문해봤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저보다도 모른다. 저도 컴퓨터를 워드나 좀 칠 줄 알고 뭐 이런 건 할 줄 알지 저도 컴퓨터에 프로그램의 지식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김 씨가 7번 신고한 끝에야 검거됐다는 최영수. 되게 나이가 어리네요. 28, 중국 나이로 27이니까 올해. 그러니까 어린 나이죠, 상당히. 김정남 씨는 2012년 중국 옌변에서 최영수를 처음 만났다고 한다.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구입해달라는 지인의 부탁 때문에 중국에서 프로그래머를 소개받았는데 그가 바로 최영수였다는 것. 하루 이틀 필요 없어서 딱 간 그날 알았어요. 얘네들 일반 개발자들이 아니라는 걸. 완전히 조직적으로 나 보이스피싱, 그리고 컴퓨터 해킹해가지고 인터넷 뱅킹 돈병하는 프로그램, 각종 도박 사이트. 완전히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인 거예요, 얘네들이. 아차, 내가 잘못 왔구나 싶더라고, 처음 딱 보는 순간에. 최영수가 직접 제작했다는 가짜 은행 사이트를 경찰이 공개했다. 은행 사이트죠? 은행 사이트를 이렇게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이메일 등을 통해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면 해당 PC에선 정상 사이트 대신 가짜 사이트가 연결된다. 이것이 이른바 파밍 수법이다. 가짜 사이트를 진짜 은행 사이트라고 믿고 자신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가 고스란히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 제가 본 건 완전히 조직적이었어요. 완전히 시스템이 딱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만약에 정보가 탈취가 되잖아요. 아 떴다 뭐 어? 막 자기들끼리 막 이제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막 이제 그때 막 서로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이제 전화를 돌려요. 한국에서 돈 찾아올 애들, 중국에서 돈 찾아올 애들 양쪽을 다 섭외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통화하면서 이제 얼마 보낸다 너희 쪽으로. 예를 들어 500만 원 보낸다 그러면 500만 원을 지금 보냈다. 남의 통장에 돈 빼가는 건 정말 큰 범죄거든요. 저도 보이스피싱 600만 원을 당해봤기 때문에 2009년도에 그 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김정남 씨는 중국 공안에 최영수를 신고했다. 공안은 한국 경찰에게 신고하라고 했다. 김 씨는 중국 내 한국 영사관에 문의했다. 영사관 측에선 한국에 가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이것은 김정남 씨가 최영수로부터 확보했다는 한 한국인의 개인 자료다. 우리는 이 자료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이를 만났다. 그의 것이 맞는지 자료를 보여주었다. 아니면 이 부분은 내 개인 통장. 이건 개인 통장이네. 예, 그 지금 그래서 저희도 위대 PC에 모든 걸 다 해킹됐구만 보니까 그 부분만인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까지는 저 생각을 못했네요. 저도 이제 PC를 하고 있었는데 야 이렇게까지는 매스컴에만 들었지 제 개인 쓴 이렇게 도출되지는 깜짝 놀랐네요.
그 이후로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많이 당했었죠. 그리고 진짜 어느 때보다는 전화 같은 걸 좀 많이 왔어요. 그 당시. 예. 김정남 씨는 중국 공안, 한국 영사관의 말대로 한국 경찰에 최용수를 신고했다. 문제라든가 이런 조직이 해외에 있는 거는 국내에서 수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입국했을 때 한번 신고를 해줘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 12월 4일 마침내 프로그래머 최용수가 입국했다. 최용수와 부산에서 몇 차례 만났다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인터넷 패킹이랍니까? 뭐 그 패킹하는 거 들어갔다가 전부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마디 대포 통장을 형 이건 절대 안 걸리니까 형 나하고 하자고. 돈 찾을 때도 돈만 찾 자기가 해놓은 거 돈만 찾아오면 된다고 그 얘기한테 한번 있었거든요. 김정남은 최용수에게 한국에서 합법적인 인터넷 사업을 같이 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허사였다. 내가 한 달에 몇 그냥 놀면서도 몇천 이상 버는데 내가 미쳤다고 형한테 200 받고 아직 나 한국에 왔는지 아냐. 인축책들한테 먹들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지금들이 직접 한국에 와가지고 인축책이라는 게 이걸 다시 구성해가지고 하려고 걔네들 한국에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겁이 나니까 이제 계속 설득을 해줘야 이런 거 하지 마. 한국에서 하면 너 큰일 난다. 이거 무조건 징역 간다. 절대 안 걸린다는 거. 한국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겠다는 최용수를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증거를 가져오라 했다고 한다. 김정남 씨는 또 다른 경찰서에 최용수를 신고했다. 우리는 당시 김 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과 유사한 내용을 해당 경찰서에 물어봤다.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20만 가지고는 수사를 할 수 없고 뭘 하고 있는지 네. 그럼 확인해 보려면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혐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진짜 뭔가 하고 있으면 핸드폰이 핸드폰 동영상 찍는 거예요. 근데 또 막상 저기 뒤에서 하는데 이제 핸드폰을 찍는다는 게 사실은 그게 처음에 아니면 그런 말 책상이 아무도 없을 때 네. 걔 없을 때 좀 찢어가지고 네. 그만한 자료를 갖다가 사람 사진 찍어가지고 자료는 어떤 것들? 모르지. 언제 관련해서 가면 그거에 벌써 들어온 거는 전부 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볼 수 있으면 난 신고하면 경찰들이 와서 수사하고 증거 확보하고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가서 근데 막상 가보니까 현장에서는 뭐 증거 갖고 오라고 그러고 또 저쪽 경찰서 가면 또 물증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거기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거기서도 좀 별로 그렇게 규정상에도요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사이버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 신고를 하게끔 돼 있고 그 신고를 받게 되면 본인들이 수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은 너무 이 신고자 또는 제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것이 아닌가. 특별한 직업도 없던 중국 동포 최영수는 한국에서 꽤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룸살롱 출입도 잦았다고 한다. 거액의 술값도 최영수가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우리 가게는 이제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술 먹으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술값이 뭐 1, 2배 갖고 뭐 묵을 수가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 한 3, 4백이 나와도 그 씨가 현찰로 다 계산하고 이랬거든요. 피부 미용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최 씨는 한 피부과에서 정기적인 시술을 받기도 했다. 알고 했어요. 그 해외 최용수는 무엇으로 돈을 벌었을까? 이것은 김정남 씨가 최용수로부터 입수해 경찰에 제공한 프로그램이다. 인터넷 뱅킹이라는 걸 요걸 일단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창이 떠가지고 해당 은행 그리고 이제 핸드폰 번호, 그 사람 이름, 주민번호, 그 사람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그리고 이체 비밀번호 그리고 이제 그 인증서 이거를 보고 이제 남의 통장에
거는 이체했다는 거죠. 바로 그냥 이체할 수 있게? 네, 바로 이체하죠. 한국에서도 그럼 이걸 사용을 했던 건가요? 한국에 와서도 이걸 계속하니까 제가 경찰에 계속 가서 신고를 한 거겠죠. 그런데 또 최용수의 주변인들은 그가 휴대폰 도감청을 통해 자신들을 감시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손가락만 갖다 가면 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 건 정확으로 말면 다 자기 프로그램을 다 깔 수 있다는 걸 지가 내부로 얘기를 한 적이 들은 적이 있었고요. 설마 그런 게 있겠나 지 자랑이지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 지 컴퓨터로 한번 보여준 적도 있었고요. 전화번호 뜬 걸 갖다가 클릭하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 전화에 그 번호 들고 있는 사람이 전화기를 들고 간다니까 들고 가는 그 땅바닥에 카메라를 보이더라니까요. 내가 한날은 여자친구랑 밤에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기에 플래시가 터져 있더라고요. 밤에 전화기에 전화기에 맞은 사람도 없고 플래시 뜨는 게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카메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 실제로? 예 실제로 전화기가 여자친구 분이랑 같이 있는데 카메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선뜻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름이 이제 그 완전 끼쳐버린 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 다 아는 거야. 그리고 내가 새벽에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어디에 PC방 있는가까지 전부 다 알아요. 그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카이스트 팀의 도움으로 휴대폰 도감청 시연을 해봤다. 우선 악성 앱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위장해 휴대폰에 발송한다. 그 문자를 클릭하는 순간 감염 완료.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연인은 휴대폰으로 둘만의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들은 악성앱 유포자의 컴퓨터에서 모두 볼 수 있게 된다. 잠시 화장실에 들른 여성. 악성앱 유포자는 실시간으로 이 여성을 훔쳐볼 수도 있다. 감염된 휴대폰의 카메라를 원격으로 켜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 핸드폰에 달려있는 그 장치들, 카메라, 마이크, 뭐 이런 장치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당연히 뭐 음성 녹음, 비디오 녹음, 녹화, 뭐 사진 촬영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공인인증서 같은 것들, 그리고 다른 어떤 뭐 주소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제보자 김정남은 프로그래머 최영수가 실제로 휴대폰 도감청까지도 했다고 주장한다. 해킹으로 악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떤 개발자라든가 아니면 뭐 그것을 개발하는 도구들이 조기에 탐지되고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큰 위험성을 내포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행위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내가 처음 몇 번 해봤는데 아 내가 안 잡히더라 그러면 자꾸 큰일을 도모하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최영수는 한국에 사는 동안 2, 3개월마다 이사를 다녔다고 한다. 서울 관악구, 강남구 등을 거쳐 부산 해운대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도 살았다. 해운대를 내려다보며 불법 프로그램 제작을 계속했다는 최영수. 김정남 씨는 최영수와 함께 살며 닥치는 대로 증거를 모았다고 한다. 최영수의 컴퓨터 등에서 범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을 USB에 담았다는 김정남 씨. 어느 정도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한 김 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를 찾아갔다. 김정남 씨가 한국 경찰에 최영수를 다섯 번째 신고한 순간. 그러나 그의 기대는 곧 꺾였다. 그러니까 USB를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증거는 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제가 USB에 담아놨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고 증거를 확보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상담하셨던 경찰분께서 이건 프로그램 갖고 뭐 구속이 안 된다고 그러셨나? 뭐 수사가 안 된다고 그러셨나? 이거 가지고는 해봐야 이건 뭐 헛고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때 상당히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는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다시 제보해봤다. 그 프로그램만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이라 프로그램을 뭐 제가 있으면 그걸로 그 사람을 추가 단속해서 피해자들이 막 지금 발생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는 그냥 잡고 피해자는 많겠죠. 피해자는 많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자는 검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제작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요.
그런 게 있다면 일단 서류로 남길 수 있는 게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준비하셔가지고 와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어떤 것들이 뭔지는 저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왜 김정남 씨의 USB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USB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뽑았다는 프로그램을 그 사람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사람을 그때 와가지고는 바로 편의점을 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랑 같이 가서 잡아달라고 하는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피해자 오자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도박을 사람들이 뭐 도박 계좌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지 이 프로그램을 사용되고 있는지는 그쪽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112로 신고해서 누가 누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요. 왜? 거기서 경찰관이 칼을 들었어요? 회칼을 했나요? 어디서 지금 찌르려고 하나요? 그 얘긴 직접 들으셨어요? 언제 누가 물어봐요, 112에. 근데 유달리 사이버 수사만 아주 엉망진창이란 얘기예요. 세상에 내가 해커도 아닌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대요. 그럼 그 얘기 들은 게 수사 정보잖아요. 그럼 게시가 들어가야죠. 피해가 수백억이 발생하는 사건인데도 오면 어디서 어떤 사이트에서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자료를 다 가져오래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렇게 창궐하는 이유에는 죄송하지만 검찰과 경찰에 방인과 방기가 있다는 것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최영수는 올해 5월경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김정남 씨는 증거가 담긴 USB를 들고 최영수 거주지 관할 경찰서를 찾았다. 여섯 번째 신고였다. 뭐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적극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범죄에 대한 걸 막 물어봐 주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랬다 이거죠? 예.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제가 그럼 써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무실 가가지고 A4용지에다가 제가 막 썼어요. 이런 한 범죄 내가 봤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증거 내가 프로그램 갖고 있다. 갖고 내가 한 쫙 써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동안 좀 뻔쭘하게 좀 있다가 뭐 다른 분 뭐 피해자 오셔가지고 뭐 신고 막 뭐 조사하고 이러니까 이따가 그냥 가겠다고 그러고 그냥 나온 거죠. 그냥. 답답한 마음에 김정남 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가 제보했다. 드디어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서에서 최용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일곱 번의 신고 끝에야 수사가 개시된 것. 그러던 중 김정남 씨는 최용수가 사용하는 한 일본 서버의 정보를 알게 됐고 경찰은 PC방에서 이 서버를 다운로드 받으려 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은 항상 FTP로 해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막 하는데 그 경찰분들은 다른 방식을 쓰시더라고요. 내려받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막 이게 FTP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금방 올리고 내리고 하던데 그 방식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거를 사용을 안 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일본 서버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경찰은 다운로드에 실패했다. 외국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외국과 우리나라 인터넷 느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어놓고 그날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다음날 갔더니 그게 단절돼 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사이버 수사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가 다 IT의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일반 그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이버 쪽에 와가지고 이제 수사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취약할 수밖에 없죠. 경찰은 김정남 씨에게 최용수의 불법 프로그램 피해자 목록을 확보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8월이면 최용수가 중국에 간다는 소식에 마음이 다급해졌다는 김 씨. 그는 7월 말 최용수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를 다시 찾았다. 최용수의 신고 후 일주일 뒤인 8월 5일, 관할 경찰서가 최용수를 체포했다. 김정남 씨가 최용수의 범죄를 신고한 지 17개월 만에, 그리고 경찰 신고 7번 만에 최영수가 검거됐다. 지난 10월 30일 법원은 최영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최 씨를 일부 도왔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김 씨. 네, 서버만 확보하시면 됩니다. 뭔가 할 때 절대 컴퓨터에만 손 못 대게 하시면 됩니다. 네, 금융 피해자 그 명단은 그 서버에 있는 걸 제가 눈에 봐왔기 때문에 그 서버만 확보하시면 피해자만 확보하시면 일체 다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최용수를 체포하기 직전
경찰이 그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저 행석이 사진 보여주면서 이 사람 기억나요? 사진은 모르겠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 너 왜 저 형사들하고 예. 보이스하고 채같이. 뭐 형사들이 특별히 뭐 사장님한테 저희가 전화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런 얘기 없었지 그냥 뭐. 내부에 이렇게 주소가 안 나와요. 내부에 안 나오면 체크인 신청하거나 9시 잠수를 해야 되잖아요. 특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맥주에 사는지에 대해서 저희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혹시 몇 명이 사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책임장이 막신청 신청하니까 그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그 부분은 집주인 혹시 모르니까 그 세입자 절대 연락을 취하지 말아라 당부를 했거든요. 소신 당부를 했어요. 경찰은 최영수의 휴대폰, 외장 하드, 태블릿 PC를 압수했지만 보이스피싱 금융 피해자 목록은 없었다. 자기가 눈으로 봤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추측이잖아요. 아니 추측이지. 근데 그 서버가 지금도 지금까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법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데이터는 다 삭제되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스 파일도 다 DB 연결해가지고 서버 설치가 다 연결을 해봤어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봤으니까. 난 옆으로 오랜 기간 봤잖아요. 물론 증거 수정하는데 내가 좀 능력이 없다 보니까 모닝에서 좀 기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렸고 그래서 나름대로 나도 뭐 경찰들이 뭐 증거 갖고 와라 물증 갖고 와라 얘기를 하니까 경찰서마다 근데 관심들이 없어요 경찰들. 아 제보자니까 제보자 뭐 포상금을 줄게. 저는 그 돈 받으라고 한 거 아니었거든 처음부터. 그리고 저 경찰한테 그랬어요. 그 돈 받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받았겠죠 그 돈을 제가 스스로. 근데 저는 그 돈 보고 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한 관계자로부터 사이버 범죄 수사대의 현실을 들을 수 있었다. 사건이 한 건이면 똑같습니다. 살인 사건도 한 건, 5만 원짜리 진짜 사기 사건 똑같고 형사 절차를 개시해서 종결할 때까지 과정도 똑같습니다. 인터넷 댓글단 악플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아시죠? 그걸 한 사람이 막 20건씩 30건씩 고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20건 30건이 똑같이 사이버 사건의 어떤 업무 부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처리할 수 있는 만큼의 세금을 더 내고 경찰을 더 뽑아주시면 안 되냐 이런 말을 막 진짜 속에서부터 하고 싶을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이버 팀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런 첨단 사이버 범죄를 수사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일선 경찰서 사이버 팀에서는 보통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그리고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 뭐 이런 부분들이 업무의 거의 7,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롭게 발생하는 신종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사건에 치여가지고 새로운 신종 범죄에 대처를 한다든지 수사를 한다든지 뭐 수사 기법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누군가는 속수무책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범죄를 신고한 제보자도 IT 강국 한국의 사이버 치안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정남 씨가 똑같은 범죄 증거를 들고 찾아간 마지막 세 군데 경찰서. 두 군데 경찰서가 소극적일 때 한 경찰서는 신고를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경찰은 스스로가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세금 좀 더 내서 경찰관을 더 뽑아달라는 한 경찰관의 말이 변명으로만 들리진 않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그리고 의지의 문제일 겁니다. 오늘 저희들의 문제 제기가 일선 경찰들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피드 시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